북한에서 그 땅굴 때문에 이 일화가 있는데요. 예, 예. 강원도의 그 어느 갱도가 그 함기 예. 때문에 문을 열어놨는데 예. 그때 처녀 총각이 북한은 연애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 예. 손잡고 가다가도 앞에 사람이 오면 손을 놔야 되고 하니까 아. 산에 가서 연애하다가 그 갱도에 들어간 거예요. 아. 거기서 연애를 하는데 이 문이 닫힌 거예요. 어머나. 네, 근데 그 갱도는 공기갈이. 그러니까 여기 말로 말하면 환기하려고 문을 열어놨는데 네. 천혜 총각이 거기 들어갔다가 문이 닫히는 바람에 아, 그게 한 달인가 보름인가 문을 또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고 해요. 굶어 죽은 거죠. 그런 아,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이 얼마나 열등했길래 문이 닫히는 줄도 모르고 그랬을까. 네. 아니 지금 걸렸으니까 문이 상당히 부끄러워라 같은데. 조용히 하고 있었겠죠 설마 하고. 근데 그리고 일반인들이 땅굴을 판다고 하면 북한에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석탄을 캐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배급도 안 주니까 조를 모아가지고 그 땅에는 석탄을 자기네가 오서리굴처럼 이렇게 파가지고 석탄을 캐가지고 직접 그걸 팔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생명 유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땅굴들을 다 잘 파요. 저도 아마 2m는 한 시간에 팔 수 있어요. 네. 네? 학교에서 땅굴을 파고 유사시에 들어가서 숨는 거죠? 그렇죠. 전쟁 준비죠 말하자면. 전쟁 준비인데. 아, 학교에서 동원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이제 몸에 밴 거죠. 아, 학교에서 다 시켜요? 아, 네. 아, 이미 북한에 방공호가 많아요. 이제 비트죠 비트. 비트. 네, 비트죠. 아니 그런 식으로 소련이 그 막강한 화력을 갖고 아프간을 있는 공격을 다 했는데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너무 오랜 세월이 끝나고 나중에 패각을 해버렸어요. 예. 산간에 숨어서 다 땅팡 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북한 지형이 바로 아프간보다 훨씬 더 험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 대비로서 그 땅을 파고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그쪽으로서는 영리한 전술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군부대가 다 땅굴 밑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전선 부대도 마찬가지고 다 땅굴 밑에 들어가 있어요. 다. 김정일이 유사시에 대피한다는 그 지하 벙커는 혹시 가보셨어요, 강 교수님? 도로가 딱가면 산으로 막혀가지고 구리에 그 문이에요. 그 통과하면 그다음에 도로가 다시 있고 이 산에 그 이걸 이 도로가 없어요. 그 산에 막혀 있어 없어 그 최고 사령부인데 그 안에 가면 주석궁처럼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 굴 안에가 아니고 산 속에 그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이 도로밖에 없어요. 거기다 제2 최고 사령부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거기는 폭격 하고 원자탄 떨어져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북한 지하철도 평양에 탔잖아요. 네. 그러면 아래. 엄청나게 내려가요. 저희 한 에스컬레이터 한 200m 내려가고 어휴. 또 걸어서 내려가요. 그래서 그 북한의 지하철 안에는 제2의 평양이 있다라고 한 만큼 땅굴이 많죠. 방금. 땅굴의 역사는 뭐냐면요. 우리가 국방부 지금 뭐 땅굴을 통해서 지하철로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뭐 그건 소설이에요. 땅굴은 이미 북한이 딱 스톱한 사업이에요. 그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 뚫어찌라고 말하는 다이너마이트가 그 얼마나 최고급만 들어쓰는 줄 아세요? 잘 뚫으려고. 그것 때문에 북한 공병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아세요? 그거 파가지고 등짐으로 다 되날랐어요. 그 개성 뒷산에다가.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국방부 그때 방문했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베트남하고 우리가 완전히 틀린 게 뭐냐면 베트남은 지질 자체가 아니야말로 숟가락으로 파도 될 정도로 무르고 흙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밑에 들어가면 다 화강암이라는 거예요. 엄청 단단한 화강암이어서 이거는 사람 손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려서 그걸 긁어내고 다시 터트리고 긁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이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는 기습 침투를 위한 특수 부대가 있다면서요. 기습 침투 부대 이런 거. 특수 부대는 뭐라냐? 이거는 앞에 전산 부대는 전선 부대가 다 맡아 있고 내륙에 들어와 가지고 전략 요충지, 뭐 원자력 발전소, 미사일 기지, 공군 비행장, 뭐 우리 국방부 청와대 이런 까는 거를 맡은 것이 바로 이 특수 부대. 그 정찰국 소속에 있는 특수부대들입니다. 먼저 포 쏘고 미사일 쏘는 게 아니고 북한은 예. 그 전쟁 그 이제 전쟁하는 방식이 먼저 아이언들이라는 이제 비행기 아이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나무를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비행기 구조는 그 알루미늄보다도 좀 약간 강한 걸로 하고 그 주변을 다 나무를 대놔서 백그라이트 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레이더를 피하는 그 이걸 타고 자기 각 진지마다 자기가 맡은 데마다 다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한 8,000m에 20명 타고 활공 쭉 해가지고 한 100km까지도 내려옵니다. 100km, 200km까지 와요. 네. 이곳까지 내려와서 낙하산 떨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아무데나 내릴 수가 있어요. 뭐 그냥 풀밭에도 내릴 수가 있고 이 자동차 도로에도 내릴 수 있고 아니 이 비행기 자체가 아무데나 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입니다. 이거 이 비행장 없어도 돼요. 그래서 한때 내가 여기 말 들어보니까 전선 앞에 파주나 이쪽엔 골프장을 못 만들겠다 하더라고요.
저도 골프 좋아해서 골프장 가보면 그 정도면 뭐 다 할 줄 압니다. 그냥 골프장. 아, 그 정도? 네. 그래요? 그 80m면 내립니다. 뚜고 내립니다. 이게 80m.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행기가 한 300대가 됩니다. 300대. 그러니까 이런 비행기를 타고 먼저 내려와가지고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자기 진지 다 차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사격할 때 이걸 까지 못하게, 공격하지 못하게 여기에 있는 스커드 미사일이든, 여기에 있는 미사일 기지든, 오산 비행기든 각 비행장 다 맡아겠고 있는 게 바로 특수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행기가 유사시에 저공 비행이 고공 비행을 해서 언제든지 레이더에 거치지 않고 남한에 침투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또 어떤 부대들이 있습니까? 뭐 스키 부대, 자전거 부대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북한은 산이 많기 때문에 남한도 마찬가지 산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 전쟁하려면 스키만큼 빠른 게다 기동이 부당이 다 해서 스키를 스키 부대를 만들었는데 저는 스키 타는 거 이야기라면 진짜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 와서 난 삼천 스키장처럼 그런 스키장인 줄 알고. 네. 무주 리조트에 갔습니다. 제가 95년도 12월 달에 그때가 가장 금방 개장했을 때 제 아는 분이 가자고 해서 스키 탈 줄 알아 해서 참 뭐 스키 예, 압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올라가자 해서 리프트 타고 꼭대기 최상급 타는데 올라갔더니 내려다 보니까 벼랑 것대 다리가 흔들흔들 내가지고 근데 자존심은 있지 이거 뭐 들고 메고 내려올 수도 없고 야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다는데 진짜 그 무주 리조트 가면 최상급 타는데 가면요 각도 이거죠 그냥 벼랑입니다 네. 이거는 북한 스키장은 안 그래요? 네? 북한 안 그래요? 북한 스키장은 그냥 신장로입니다 신장로 아 북한은 이렇게 가는군요 이렇게 계속 계속 저야 스키 부대 타는 데는 신장로예요 신장로 그래서 내가 거의 피규어를 보시는 피규어 스키장에서 피규어하고 야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분 눈치 봤는데 그분 자 내려가자 하고 자기는 이분은 스노보드 타요 스노보드 타고 쭉 내려가서는 아 큰일 났다 어떻게 내려가지 가만히 있으니까 예. 이대로 내려가다 딱 서더니 내려와 그래서 예 그리고 그냥 쑥 섰더니 그냥 직화를 가셨구나 그 한 조절로 그냥 직화강 그냥 하강하는데 그냥 예. 설 수가 있어야 돼 앞이 안 보여 그래서 야야야야 나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넘어져 예. 그냥 안 되겠다 이건 넘어져서 설 줄 모르니까 예.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냥 넘어졌어요 예. 넘어져가지고 굴고 그냥 뒷문대 맨 밑에까지 고반 중간 때까지 넘어져서 굴러서 내려왔는데 아니 그게 강 교수님만 죽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죽어요 저희 어렸을 때 간첩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학교에서 막 가르치니까. 우리 네. 옛날엔 저분 뭐 포스터 그렇죠. 그림 그리고 뭐 표내라 그러면서 학교에서 네. 빌어주셔서 경찰서 파출소 갖다 주면 철방구리 말아주고 그랬었어요. 연필도 주고 그랬어요. 네, 노래 기억나세요? 노래요? 어떤 노래? 간첩 신고는 국번 없이 113 이거 옛날 학교에서 노래 다 배웠었어요. 그래서 김갑수 씨가 실제로 신고를 했대요. 간첩 신고를. 이렇게 60, 70년대 신고 당하신 게 아니라 한 거라는 뭘 당했나? 아니 하신 거죠. 60, 70년대 어린 시절 보낸 사람이면요 누구나 네. 어린 시절의 체험 중에 뭐 네. 엄마, 친구 있어, 이 있어.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간첩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는 공부도 하고 뭐 놀이 잘 놀아야 돼요. 그리고 간첩 신고도 열심히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생활 속에 간첩이 늘 있어서 표어도 있고 뭐 포스터도 그려내고 글짓기 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113은 몰라도 간첩 신고는 113, 뭐 방첩 부대 그렇죠. 아침에 뭐 이슬 맞으면서 허름한 옷 입고 나오는 아저씨들 신고하라. 갑자기 나타났네. 예. 글짓기 표어 짓고 이런 게 정말 생활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선배 하나가 자기가 정말 이런 등산 열풍이 일어난 줄 모르고 아웃도어 열풍이 이렇게 온 나라를 휘저은 줄을 모르고 자기 평소에 그냥 입던 대로 추리닝 바지 입고 저기 북한산에 갔대요. 딱 보니까 자기만 간첩 같대. 남들은 다 알록달록 빨강파랑 아웃도어 입고 다들 고어택에서 나왔는데. 아니, 혹시 강명도 씨는 저 간첩 뭐 이게 적발 도와준다든가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아니 일단 파견한 거부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간첩이라는 게 처음에 50년대 전쟁 6.25 전쟁 끝나고 간첩 파견할 때가 60년대까지 있었고요. 근데 60년대부터 또 한 65년도까지도 파견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고정 간첩을 파견할 수가 없었어요. 요게 주민등록 상태가 딱 된다면. 해외, 일본, 뭐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뭐 네덜란드 이런 데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 미국에 나가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교포들 중에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김일성, 김정일한테 선물 가지고 오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미국 교민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깝게 지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부탁 딱 하면 지금 아무 때나 평양 데려보내줘요. 미국에 있는 그 교민한테 해주면. 근데 강 교수께서 요직에 계셨기 때문에 예. 남한에 있는 간첩이 누구누구인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와서 좀 도움을 주셨나요?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간첩을 알게 되면 네. 내가 거기서 살 수가 없죠. 벌써. 여기 내려오자마자 어떤 수단을 가면서 벌써 죽였겠죠. 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해외 공작반이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 현재 한국의 간첩 규모가 어느 정도쯤 있나요? 근데 이자처럼 포섭된 간첩, 네. 그리고 고정 간첩으로 된 사람들은 지금은 나이가 상당히 많다고 봐야 그렇겠죠. 됩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이산가족처럼 상당히 오래전에 파견돼서 그때 파견될 때가 뭐 10대, 20대가 아니고 이미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고 파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좀 있으면 이산가족 상봉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